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회사님, 자 화장품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아모레퍼 시핑 말씀드리면서 잠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언급드렸는데 화장품 관심 필요합니다. 그 요 이제 며칠 안에 그 최근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 1분기 이제 시선은 내년으로 가 있으니까 내년 1분기 그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 이제 BSI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 100 넘는 섹터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약, 화장품, 조선. 그런데 화장품이 2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BSI가 113을 기록해서 내년 1분기 화장품 경기 전망이 좋다고 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수급에 의해서 좀 종목이나 시장이 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모레퍼시픽, 뭐 클리오, 잉그루드랩 등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이 지금 매우 많다.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어제까지 11일째 매수하고 있거든요.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급에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기업들은 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모레퍼시픽이요. 지난 중기적 바닥이 7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어제까지 수급을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1,950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1,700억 사고 있습니다. 흐름도 좋아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정말 다른 모습이고 그래서 야 그동안 힘들었었던 그 큰 종목 중 아모레퍼시픽조차도 수급이 이래? 아모레퍼시픽조차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온기가 또 다른 중소형주로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미국 내 화장품 수입국가 1위로 한국이 올라섰다는 거. 또 내년에 네, CJ 올리브영이 IPO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매출이 한 3조 원대 후반, 내년에는 무려 5조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되면 또 올리브영을 통해서 인디 브랜드가 커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화장품 주는 또 이제 어닝 시즌에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PF 위기에 휩싸였었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열호 팀장님. 2차 전지주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있고 PC가 2021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연준이 거의 3월이나 5월, 7월 이렇게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근데 기준금리가 너무 인하가 빨리 되면 조금 시장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월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2월 FOMC에도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투자 포인트는 좀 다양하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에 이제 시장과 더불어서 2차 전지도 좀 바닥을 잡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11월 5일에 공매도 뉴스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때 이제 에코프로가 포스코 그룹주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 그 뒤로도 사실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약간 거래 대금이나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발 수주를 따내면서 에코프로가 포스코 그룹주보다 주가 탄력이나 수급에서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아까 그 고은별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가 다시 한 번 더 주도권을 잡는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셀기업이나 양극재 기업 이런 종목들이 괜찮겠지만 그래도 개장방송 시청해준 시청자분들이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리튬 관련 종목을 당연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생산 공정의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있고 최정호 포스코 회장이 리튬 투자 확대를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간다는 뉴스가 나왔고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와 1836억 원 규모의 제품 포장 외주 계약 체결을 하면서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상한가를 갔는데 수급동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래 순매수세 그리고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포스코 엠텍을 사시라고 준비를 해오지 않았겠죠. 뭐 금양이나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나 뭐 강원 에너지나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포스코 엠텍의 뒤를 쫓아서 리튬 관련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큐렉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1% 하락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는 흐름이 좋았죠. 로봇주들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큐렉소 하면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 네, 큐비스 조인트로 이제 유명한데 최근에는 이제 큐비스 이제 조인트가 최근 이제 100번째 병원에 이제 도입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많은 병원 또 환자들이 또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큐비스 조인트가 내년에 이제 미국과 일본에 또 인허가 신청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기대감은 정말 중요한데 내년에 이게 중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거 계속 관련된 뉴스 팔로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로봇 또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큐비스 조인트뿐만이 아니고 척추 수술 로봇의 큐비스 이제 스파인도 있고요. 또 보행 재활 로봇, 모닝 워크 등 이제 다양한 제품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3분기 실적 좀 주춤했는데 큰 영향은 없었죠. 근데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4개 분기를 놓고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거라는 거. 그럼 실적 기대감도 주가에 좀 반영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어제까지 무려 10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관 수급 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에 좀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9,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 가격은 여기 18,300원 전후, 또 매도 가격은 1차 매도는 21,000원, 손절 가격은 16,3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큐렉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했고요. 목표가 21,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래 팀장님,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들을까요? 네, 종목명 강원 에너지입니다. 어제 거래대금 보면은 1등이 포스코 MTEC이었고 2등이 금양이었고 3등이 강원 에너지입니다. 어떤 산업용 설비, 화공 설비 기업인데 종속사인 강원이 이 솔루션을 통해서 리튬 관련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이 솔루션이 12월에 무수 수사 리튬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리튬 관련 실적이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강원 에너지는 이제 본 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랑 코스모 신소재양 양극재 제조공정 설비 수주가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 실적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제 강원 에너지가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제 포스코 엠텍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올 때 강원 에너지도 외국인 수급 들어온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의 추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강원 에너지가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7,7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6,500원. 1차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까지 알아봤고요. 단기 수익 관점에서 대응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